하이, 리비입니다. 네, 오늘은 더 매워진 뉴액 불닭볶음면 요거 먹어볼게요. 요거 일단 불에 볶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주장 논란으로 인해 그냥 여기다 소스 부어서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안 뜯겨. 참고로 핵불닭볶음면 새로운 핵불닭볶음면 맞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넣었고요. 비빌게요. 맛있겠다. 여기에 후레이크. 이렇게 완성입니다. 이렇게. 참고로 면은 3번 끓였습니다. 오늘은 단무지가 집이 없어서 그냥 먹도록 할게요. 김치라도 갖고 올까? 먹어보고. 잘 먹겠습니다. 맛은 있다. 이게 소금의 지수가 많이래요. 원래는 핵불닭이 국내에서 제일 매운 라면이었는데 더 매운 틈새가 스코빌 지수를 핵불닭보다 올리면서 그게 제일 매운 라면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얘가 뒤에 1을 걸고 써놨어. 국내에서 가장 매운 라면이 되어 돌아왔다 라고. 맛있어요. 근데 막 엄청나게 매워서 기존 핵불닭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건 모르겠어요. 기존 핵불닭도 어쨌든 간에 매운맛이었잖아요. 맛있다. 김치 좀 갖고 올게요. 일단 얘는 일단 먹으니까 매운맛이 계속 와요. 확실히 매워요. 그리고 핵불닭이니까. 근데 기존 핵불닭 맛이 제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저희 집에 일단 핵불닭이
없어서. 근데 불닭 특유의 그 매운맛은 남아있어서 네 괜찮게 매워요. 맛있게 매워요. 그리고 속 아픈 거는 제가 이거 맵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위장약을 먹고 먹었거든요. 그래서 네 속도 지금은 괜찮습니다. 진짜 달아. 와 근데 땀도 나고 콧물도 나요 진짜. 맵긴 맵다. 네 일단 잘 먹었습니다. 맵긴 매워요. 맵고 기존의 꿀닭보다 얼마나 매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기존의 꿀닭은 매운맛이 조금 나중에 기존의 꿀닭을 구해보면 비교가 되나? 네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끝.